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 또 엄마와 함께 있는 영어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우리는 다들 평온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미사일과 같은 아주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허한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게또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악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하고 또 어디서든 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까? 그 대답이 돼줄 예쁜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Fear the Bunny. 토끼는 무서운 거야 하고 말해주는 동화인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토끼는 무섭다고 말하는 것인지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the Bunny. 토끼는 무서운 거야. 이런 제목이고요. 표지에는 호랑이가 그게 뭔 말이요? 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부엉이와 사슴과 또 누군지 알수 없는 동물이 풀숲에 몸을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unny's burning bright.' 토끼는 불타는 빛이 있지. 'In the forest of the night.' 캄캄한 숲속에 밤에 말이야 하면서 동물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노래요? 싶은지 호랑이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Excuse me, that's not how it goes.' 그 노래 틀렸어. 'It's tiger, tiger, burning bright in the forest of the night.' 호랑이는 불타는 빛이 있지. 숲속에 캄캄한 밤에 말이야 하고 이렇게 호랑이 노래를 불렀어야지 하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That's ridiculous. The poem is about' 그건 정말 우스운 거야. 그 시는 말이야 하면서 호랑이는 그 시는 유명한 호랑이 시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동물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Here! It's bunnies! Bunnies! 여기 토끼가 오고 있어! 토끼가 온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하던 말을 마저 하고 있습니다. 'It's me, the most feared animal in the forest.' 숲속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나라고. 'That's nothing scary about a bunny.' 토끼는 무서워할 게 전혀 없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동물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Oh, come on! 제발!' 호랑이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What's a bunny going to do? 토끼가 뭘할수 있다는 거야? Hop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올라타기라도 할수 있다는 거야? Nibble my tail? 내 꼬리라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Fear the bunny. That's a good one. 토끼를 무서워하라니. 진짜 웃기는 얘기네. 그런데도 동물들은 Please run away! Save yourself! 빨리 도망가! 너를 지키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어이가 없어서 자신의 이빨과 자신의 발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ook! I don't run away from anything, okay? 자, 봐. 나는 어디로부터도 도망치지 않는다고. Have you seen these teeth? 너네들 내 이빨 본적 있어? And these claws? 그리고 내 발톱 본적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o you hear that? 저 소리 들려? The bunnies are approaching. 토끼가 오고 있네. 호랑이는
I don't hear anything.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위에 숨어있던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in grave danger. 넌 정말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Hide now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빨리 숨어 하고 말했습니다. Oh, the bunnies are approaching. 세상에 토끼들이 몰려온다고? Quick! Someone check my vegetable garden. 아이고, 누구라도 좀 와서 내 베지터블 정원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한번 봐줘요. 하고 호랑이는 답답해 합니다. 하지만 그 숲의 모든 동물들은 어디인가 숨었고요. 호랑이한테 또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ve to hide now. 넌 지금 바로 숨어야 돼. 호랑이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a tiger. I don't hide from. 난 호랑이야. 난 어디서도 숨지 않는다고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물들이 너무나 강조해서 말을 하니 호랑이도 얼떨결에 숲속에 어딘가 숨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I can still see your tail. 너 아직도 꼬리 보여.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about now? 지금은 어떤데? Shh! The bunnies are here. 조용히 해. 토끼가 지금 여기 와 있어. 하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숨어서 토끼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환한 빛과 함께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토끼는 아주 작았고요. 이마에는 무엇인가를 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숨어서 그 토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it? 저거라고? You've got to be kidding me. 너희들 지금 나 웃기는 거지? A cotton ball is more frightening than that thing. 차라리 손뭉치가 저것보단 더 무섭겠는걸? What's he going to do? 도대체 제가 뭘 하겠다는 거야? Cute me to death. 진짜 웃겨서 죽겠네. 하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 앞에 나타난 건 토끼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 마리의 토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강한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뭐지? 호랑이는 당황하면서 어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건 정말 이상한 토끼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하고 있었고 헤드라이트에서 비치는 그 빛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렇게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한 토끼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 한꺼번에 나타나자 호랑이는 정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후로 숲속에 밤이 찾아오면 동물들은 모여서 토끼에 대한 시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Bunnies, bunnies, burning bright. Bunnies, bunnies, burning bright. 이렇게 토끼를 무서워하는 시를 쓰는 그 자리엔 호랑이들도 여러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토끼들은 호랑이를 비롯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호랑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아도 작은 자들이 모여서 힘을 내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들이나 다른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위협하는 호랑이 또 그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서 우리의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토끼는 가장 연약한, 호랑이가 말한 대로 정말 솜사탕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이마에 빛을 발하고 있는 헤드라이트를 딱 붙이고 있었고요. 또 이런 토끼들이 모이자 캄캄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천하를 호령했던 호랑이마저도 도망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대한 세력이 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만요. 각자의 마음에 빛을 끌어안고 그 빛을 이마에 붙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비추이면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동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짙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비추이는 그 빛을 품고 계시는지요? 그 빛이 어떤 빛일지도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고요. 그 빛을 마음에 품고 또 세상을 비추이는 빛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작은 빛이지만 힘을 모아서 비춘다면 거대한 위협도 또 그 어떤 어둠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는 힘을 바라지 않을까요? 또한 어려운 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을 품은 자들이 모이면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서도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온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